인버터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인버터는 400W를 출력할 수 있는 24V 입력의 인버터입니다. 먼저 배터리 파워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DC 파워는 배터리 두 개를 12V를 직렬로 엮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로 가고요. 여기로 간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가서 총 12V 두 개로 24V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들어갔고요. 입력 쪽으로 DC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 현재 이 제품은 DC 입력이 21.8V에서 32V 사이에 전기가 들어가면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 측을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 측은 AC를 내보내는 거니까 우리가 가정에 사용하는 210V 콘센트를 꼽아주고 제가 꼽아보겠습니다. 꼽아주고 AC 출력이랑 연결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입력 측 그리고 출력 측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폴트 오작동에 대한 LED 램프가 있어서 입력 측이나 출력 측 또는 기능상의 문제가 있으면 초록색 램프가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고요. 이걸 나중에 분석하면 어떤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백열 램프고요. 현재 100W짜리 전구를 연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DC를 공급을 받아서 24V 배터리 출력을 받아서 인버터를 통해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인버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모니터링 장비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장비는 이박스 와이파이 201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을 컨트롤 인버터에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해주게 되면 인버터에서 공급되는 전원으로 이박스의 전원기가 공급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이번에는 분석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이기 때문에 길이는 꽤 멀리까지 움직이니까 장비가 설치된 곳에서 수십 메타가 떨어져도 이론적으로는 동작이 되도록 검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폰에만 가능한데 이 안드로이드 폰에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주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사용되도록 하면 되는데 이 제품 분석 장비가 와이파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와이파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휴대폰에서 와이파이를 클릭하셔서 연결하는데 현재 이 사무실 안에 IP 타임 슬로우라고 하는 우리가 와이파이 기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거를 이박스 와이파이 01이라고 뜬 거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가 매우 강하죠? 연결이 됐고요.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에서 연결이 끝나고 나면 이제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현재 우리는 와이파이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디바이스가 연결이 됐고요. 장비가 연결이 됐는데 이 EP 에버라고 되어 있는 EP 솔라 제품 군들은 컨트롤러, 태양광 충전 컨트롤러하고 인버터 두 종류가 있는데 현재 우리는 인버터를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버터를 클릭을 하고 컨트롤 모드 작동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로컬 모드는 원격으로 연결이 안 된 상태고요. 그리고 리모트 모드는 이박스를 통해서 이박스 와이파이를 통해서 인버터를 직접 제어할 경우를 의미합니다. 모드를 바꿔주시고요. 현재 램프가 켜 있는데 오프로 디바이스를 바꿔주시고 제가 보내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Operation Succeed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램프가 현재 꺼진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램프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On으로 바꿔주고요. Send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네, 오퍼레이션 석세스 됐고요. 그리고 원격적으로 인버터의 온오프 제어를 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리얼타임 모니터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무 값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인버터에 들어가 있는 입력값, 인풋 정보하고 출력측 인포메이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peration succeeded 됐고요. 현재 인풋 커런트는 4.13A, 그리고 볼테이지는 23.08V. 자, 요 값이 이제 배터리 전압이 되겠죠. 총 인풋 파워는 95.32W가 공급이 되고 있고, 인풋 상태는 현재 노멀, 정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력측 값은 아웃풋 커런트가 0.38A, 그리고 219.42V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220을 세팅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떨어지는데 219.42V가 출력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전압 곱하기 전류를 하게 되면 85.21W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부하, 로드는 100열 정도인데 100열 정도가 100W짜리 제품입니다. 그런데 100W라고 써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85.21W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 사용 정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격지에서 인버터 또는 컨트롤러의 각 정보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는 것들이 익비솔라 제품들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검색하는 것, 원격 검침 또는 원격 제어하는 방식은 와이파이를 통해서, 와이파이 서버를 통해서 아주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무선으로 휴대폰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제어하거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컨트롤러로 연결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시간 제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리얼타임 모니터링도 모두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